리얼스프 TV. 지금은 슬라임, 괴물 슬라임 실험한 거의 보고서입니다. 먼저 첫 번째, 리얼스프 선생님이 우선 슬라임, 투명한 슬라임을 가져오신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색소가 들어있는 철가루를 가져오셨어요. 철가루들은 색깔이 3개 있고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있어요. 슬라임과 철가루는 둘이 같이 섞어 색깔 있는 철가루 슬라임을 만들어야 돼요. 아주 잘 골고루 섞어야 하고, 섞은 다음에는 얇게 얇게 펴야 돼요. 피면 오히려 더 자석에 잘 붙거든요. 핀 다음에는 센 자석으로 띄움띄움 하면서 올렸다 내렸다 해야 해요. 그 다음엔 점점 붙어요. 올라가요. 네. 끝. 와, 너무 잘했어. 노트 한번 볼까요? 노트. 이거면 안 돼요. 아, 이거 안 돼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이제 피치스프님 설명해 볼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먼저 선생님이 가져온 투명한 슬라임을 부드럽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철가루를 넣고 섞었습니다. 그런 다음 자석이 철에 달라붙기 때문에 자석을 옆에 놓았습니다. 그런 다음 나는 느린 동작으로 슬라임의 가장자리가 천천히 자석으로 달라붙고 있었다. 나는 그 사이에 아주 작은 힘이 느껴졌다. 근데 우연히 실수로 내가 철가루를 쏘았다. 근데 자석이 철가루에 붙어서 퐁퐁볼이 자석 위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신가요? 와, 잘했습니다. 노트 한번 볼까요? 지금 노트. 노트는 이거 영어로 써서. 네, 영어로 써가지고 이거를. 영어로 써서 이거 컴퓨터를. 네. 컴퓨터로 이거 한국어로 번역해가지고 이렇게 썼습니다. 와, 성공! 좋아 좋아 리얼스프 TV.